건강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숲으로 떠나봤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여기 공기는 특별히 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특별할 때만 이곳이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비염도 있고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공기 정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렇게 산림욕은요, 비염과 아토피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갑갑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자연의 노력이잖아요. 지금부터 눈으로라도 한번 즐겨볼까요? 우선 이렇게 가슴을 쫙 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가 있다네요. 화렴수에 비해서 7~8배 피톤치드가 많이 배출을 해요. 이것을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 천식, 폐질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과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아 산소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아이들 물놀이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산소 달랐나? 그런 느낌? 집 앞 정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게다가 화학재료 없이 자연의 기운만은 듬뿍 담은 방향제도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데 곧 열리는 숲축제에서는 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쁘죠? 냄새가 좋아요. 자, 오늘 아침 가까운 숲으로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네, 맑은 공기 많이 마시고 건강해지세요.